난 남과 달라. 똑같은 경쟁은 재미없어. 내 라이벌은 나야. 1등보다는 인류가 될 거야. 누구보다 건방진 대학 유니버시티 원 유원. 유원대학교에서 유원대학교에서 4년 후 두고 봅시다. 우리 자동차 소프트웨어학과는 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를 주로 배우는 학과입니다.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나 전기차, 수소전기차로 발전하고 있으며 기계 중심이던 자동차가 ICT 기술을 적용하여 운전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우리 학과는 융복합적 소프트웨어 지식을 다양한 교육 방법과 산학협력을 통하여 배우는 학과입니다. 우리 학과 저학년에게는 전공 및 학업 흥미 유발을 위한 교육 방법을 제공하고 고학년에서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차별화된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2학년을 대상으로 파이썬,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기초적인 자동차 소프트웨어 교육과 시어노와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한 지능형 자동차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3, 4학년의 경우 IoT 기술을 이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위한 교육,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한 커넥티드카 개발을 위한 교육과 각종 자동차 경진대회를 대비한 자동차 구조 교육 및 자율주행 기능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분야의 현장 전문가 특강 및 현장 인턴십 교육을 통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분야의 취업 동향을 분석해보면 50% 정도가 자동차 ICT 기술 분야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ICT 기술의 핵심이 소프트웨어이므로 우리 학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 국내외 기존 자동차 업체와 대기업의 자율주행 자동차, 커넥티드카와 같은 미래 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진출할 수 있으며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다수의 중견기업 및 유수한 중소벤처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이론보다 실습 중심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 수업 시간이 지루하거나 딱딱하지 않고 무엇보다 교수님들께서 1대1 실습 주도를 해주셔서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을 자세히 배울 수 있어 재미있으면서 알찬 수업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 특강을 진행해 주셔서 현장 중심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 분야의 생생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향후 취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과는 현장 실습이나 각종 전시회를 많이 참여시켜 주셔서 사회 흐름이나 산업체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매년 서울 모터쇼와 부산 모터쇼, 한국전자전, 현대자동차 글로벌 러닝센터 등의 현장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그 해에 배운 자동차 소프트웨어 수업 내용을 적용시켜 RC카를 제작하고 있으며 학년 말에 학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RC카 경주대회 및 자율주행, RC카 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회를 통하여 1년 동안 배운 지식을 점검하고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소프트웨어학과는 2017년도 올해 신한국인 대상으로 선정된 학과이며 각종 언론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학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혁신 리더로 선정되셨으며 소프트웨어 산업체 실무 경력을 겸비하신 교수님들로 이론과 실무를 두루 갖추고 계셔서 수업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현재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하는 것이 우리 학과의 특성화 포인트이자 4대학 자동차 관련 학과의 차별성입니다. 유원대학교의 특성화학과이자 교육혁신의 선두학과로서 유원대학교 하면 자동차 소프트웨어 학과가 가장 먼저 생각나게 만들고 싶으며 산업 현장과 시대적 요구 변화에 부합하는 사회 맞춤형 학과로서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